자, 안녕하세요. 2022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이 아닌 그냥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붓하게. 지금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제가 시작하겠다고 그랬죠. 영상에 어떻게 음악을 작업하는지, 음향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게이 사운드, 영상의 사운드를 작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예제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예제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매회 이렇게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또 나중에 이런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집하고 나중에 믹싱을 할수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영상이 어디론가부터 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방송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PD가 편집한 이제 편집본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본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받았을 때그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지난번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상에는 오디오가 이제 현장음이라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될 때 만들어진 소리들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료 영상이 있을 때 자료 영상에 들어있는 음향 파일하고 뭐 이렇게 지금 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 작가가 쓴 원고가 저한테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일본 먼저 정부가 자료 5년 영상입니다. 전에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대화조차 할수 없는 상황. 네, 요런 이제 자료 영상들이 있고요. 반드시 얘기해야 그다음에 됩니다. 요런 이제 현장음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에 음악하고 이제 효과만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쭉 한번 볼게요. 이런 자막들 그리고 사진들이 이렇게 편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사진이죠. 네. 사진이 편집돼서 네. 자막이랑 같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다가 인터뷰 사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쯤에 일반 백성들은 나라가 1910년에 망한 것으로 알았지만 깨어있던 유림들은 1905년 을사 늑약 때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가는, 회복해가는 이런 운동의 기지로 만들자 해서 원대한 그 구상을 펼쳤을 적에 이미 그분 자체가 이미 시대의 네, 선각자가 돼 있는 요런 이제 겁니다. 사운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레이션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나레이션은 원고가 있고요. 원고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원고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원고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장면, 그 다음에 어떤 뭐 화면에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멘트를 읽어라. 요런 이제 코멘트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를 데리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녹음할 때는 뭐 그런 기술적인 거는 또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스튜디오 부스가 있고요.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 이 영상을 여기에 있는 화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우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지시에 따라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그 어느 해보다 반일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올 8월. 결국 8월 28일부터 효력이 네, 발생하면서 일본의 경제 침략은 현실이 되었다. 성우 멘트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 이 풍경이 낯설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 성우가 녹음된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좀 짧게 붙이기도 하고 단어를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 편집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큐베이스가 아니죠. 큐베이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믹싱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렇게 사운드 작업을 마구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 중에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회에 걸쳐가지고 베가스 프로그램 설명할 때 제가 언급을 했지 싶은데 베가스는 원래 옛날에 아주 옛날에 베가스 오디오라는 프로그램과 베가스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인터페이스는 약간 비슷한데 사용하는 그 주된 목적이 달랐던 프로그램이죠. 이 두 개가 소니가 이걸 합병을 하면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베가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놨어요. 오디오 기능이랑 비디오 기능을 합쳐놓은 거죠. 여기에 오디오 클립을 편집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오디오 많은 오디오를 편집을 할 때는 많은 오디오 클립을 편집할 때는 굉장히 좀 귀찮은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작업을 할 때는 베가스에서 1차 작업을 제가 먼저 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익힌 노하우예요. 이 베가스에서 1차적으로 오디오 작업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익스플로러 창이 이렇게 위에 뜨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로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미리 들어보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클립을 이렇게 미리 들어보기 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끌어서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자르고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파일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을 이제 하나를 골라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여기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음악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음악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른 음악은 음악 고를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이 익스플로러 창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골라야 돼요. 저는 이런 음악을 골라봤어요. 일본의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그 어느 해보다 반일. 네, 이런 음악인데 보니까 이 음악이 길이가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쯤에서 음악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 쾅 하고 이렇게 네, 자막이 떨어질 때 음악이 끊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S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끝부분을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이 음악의 끝은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끝부분을 네, 이렇게 음악이 끝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악이 탕 하고 끝날 때 이 자막이 딱 등장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음악 앞에 음악하고 뒤에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베가스 프로그램에서는 클립을 두 개를 겹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 크로스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박자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보면은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박자가 있죠, 그죠? 요게 서로 안 겹칠 수 있게끔 조금 더 당길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가 어때요? 네. 최대한 비트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이 종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음악의 그 다음 음악은 이런 음악을 골라봤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막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음악이 요렇게 싹 올라가도록 돼 있죠. 네, 요렇게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페이드 타입이죠. 네, 페이드 타입을 요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앞에 음악이 줄어드는 방식도 여기 지금 요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요거를 페이드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음악이 이렇게 들리겠죠.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음악이 가장 그래도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성우 멘트하고 나레이션하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느닷없는 무역 규제 조치로 분위기가 이제 그 맞는지 반일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올 8월 결국 8월 28일부터 효력이 음악 여기 전환부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점을 한번 봐야 돼요. 하지만 어째 이 풍경이 낯설지 않다. 음악 볼륨 조절하는 거는 나중에 믹싱 단계에서 해주면 돼요. 네, 어쨌든 음악을 먼저 이렇게 골라봅니다. 네, 요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지금 음악이 줄어드는데요. 유림들이었다. 정확하게 맞죠? 요것도. 음악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이렇게 운 좋게 장면이랑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등장. 조선의 유학자 유림들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음악이 지금 뒤에 이런 잔잔한 부분이 나오고 있던 유림들은 1905년 울산 늑약 때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가는 회복해가는 인터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페이드로 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볼륨을 서로 똑같이 해놔야지 되겠죠? 요 연결 부분도 인식을 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 국내외에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게 요 부분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음악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음악 한 트랙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을.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이펙트를 처리를 해야 돼요. 요 사운드 이펙트 처리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음악을 이제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8월 29일이라는 자막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휙 들어가는 그런 이펙트예요. 거기에는 먼저 이런 사운드 효과음과 좀 더 과격한 소리,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소리가 좀 더 남아있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소리를 합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날아 들어가는 소리 휙 하는 그죠? 이런 소리들이 또 필요하니까 같이 합성을 해봤습니다. 이 소리들이 다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음의 섭소닉 사운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소리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근사하게 됐죠? 안타. 뒤에 나오는 한일병합 조약 시행 여기에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휙 이런 소리를 넣지 않고 밑에 딥 드럼이라는 소리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두둥 하는 약간
지금 뭔가 묵직하고 이렇게 무게감 있는 그런 이제 진지한 주제잖아요. 그죠? 진지한 주제니까 코믹한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이런 사운드들로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것도 휙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소리들이 합쳐져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그래픽에 들어가는 사운드 소리들이죠. 네, 그래픽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자막들이 물러날 때 이렇게 앞으로 훅 다시 오죠. 네, 이렇게 훅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네, 고를 때 필요한 소리들. 요 네, 요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 소리. 약간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뭔가 진지한 그런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네, 이렇게 쇳소리도 같이 집어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빨간색 한일병합조약 1조라고 나오는 요 소리의 느낌이 굉장히 진지하죠. 그죠? 네. 네. 글자체도 그렇고 빨간색 네. 피로 물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쫙 이렇게 끄어지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운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 나올 때는 네,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짜르르륵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리고 거기에 네. 딥 하모닉 붐이라는 사운드죠. 네. 아주 무게감 있는 저음 소리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한번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우쉬 사운드에요. 우쉬라는 사운드인데 휙휙 하는 소리들을 통칭해서 우쉬라고 보통 칭해요.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이토록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사진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요럴 때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 네, 사운드를 지금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는데요. 베가스 프로그램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보고 오셨으면 아시지 싶은데요. 이 빨간색은 왼쪽 오른쪽 펜을 나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볼륨은 파란색, 빨간색은 펜입니다. 그래서 펜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르게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스테레오 효과를 준 거죠. 사진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니까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이토록 선명한 이렇게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는 이펙트랑 음악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지만 어째 이 풍경이 낯설지 않나. 1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왜 우리의 아픈 역사는 이토록 선명하게 반복되는 것일까. 110년 전 그날의 치유 비고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또 효과예요. 그죠? 사람들이 있다. 네. 약간 불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럴 때는 또 이런 효과. 네. 이런 효과를 같이 포함을 해서 또 넣어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밀한 그런 볼륨 조정, 그 다음에 다이내믹 레인지를 압축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큐베이스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요 파일들을 전부 다 큐베이스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몇 가지 사운드 디자인 하는 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운드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요거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럴 때는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요거는 그래픽 효과, 자막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픽 효과고 말 그대로 진짜 CG나 아니면은 실제 영상 예, 사운드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